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누가? 큰 포부를 갖고 이제 공부를 소방과학을 공부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자, 그 커리큘럼 나눠드린 거 보게 되면 뭐 소방 뭐 조직 구조 뭐 이런 것부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학론 쪽에서 문제가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초점을 공학론에다가 먼저 초점을 좀 맞추세요. 예, 그 자료 챙겨가시고요. 예.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법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복잡한 데부터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해놓으세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그 뒤에는 뭐 이제 조직 같은 것들은 이런 것 좀 외우면은 그냥 문구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그걸로 연습하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제 공학 쪽에서 자꾸 이제 화학적인 개념하고 물리적인 개념이 막 섞어 나와요. 근데 그걸 개념을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자꾸 외우게 되는데, 말이 조금만 바뀌어서 나와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간하면 원리 위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방학 개론에서 나오는 그 과학 내용은 대다수가 물리하고 화학입니다. 압력에 관련되고 뭐 폭발 이런 것들은 다 화학 반응이 있지만 물리적인 현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진짜 조금 별별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못 보던 문제인데 해도 조금만 생각을 하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원리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생각하면 그게 맞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머리, 내가 갖고 있는 이 잠재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머리를 회전을 시키세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내용을 들어갈게요. 자, 처음에 여기 그 공학론 쪽에 나오는 게 물리하고 화학이에요. 출제자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오냐면 이분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방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문제를 제일 많이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출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걸 한번 약간 유형을 바꿔서 한번 내볼까? 이렇게 하면은 이래도 풀 수 있는 건데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내요. 그렇게 됐을 때 맨날 책에 있는 거 기출 문제 그것만 보고 있다가는 이제 충격 먹을 수가 있어요. 문제 풀다가. 그래서 좀 원리 위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 두 개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말로 뭐 연소생성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화약제 들어가는 물질이라든가 자꾸 말로 외워요. 왜 그 물질을 외우다 보니까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잘 모르니까 외운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화학의 기초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소기호로 자꾸 설명을 할게요. 원소기호를. 그래서 여러분들 원소기호를 다 아실 건 없고 어차피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연소를 토대로 해가지고 화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화재가 일어나는 그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 가연물의 성분들이 대부분 탄소나 수소를 동반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죠? 막 금속이 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기율 화학에서 주기율표라는 게 있어요. 주기율표 중에서도 1번부터 20번 안에 모든 원소 기호가 거의 다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1번부터 20번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서 20번까지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화학은 무조건 주기율표가 기준이 돼야 돼요. 주기율표를 이해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주기율표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책이 없습니다. 나눠드린 거에 없어요. 없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맨델리프라는 사람이 원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씩 이렇게 질량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세로줄 가로줄을 갖다가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하고 세로줄을 조기라고 얘기하는데 1번부터 20번까지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원소 기호가 있나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수소인 거 아시죠? 그죠?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 있고요. 헬륨. 반응 안 합니다. 비활성, 불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리튬. 알칼리 금속 1쪽에 있는 애들은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릴륨. 거의 안 나옵니다. 붕소? 안 나옵니다. 탄소? 무지무지 나옵니다. 질소? 많이 나와요. 산소? 플로린? 불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네온.
자주 등장하죠. 그 다음에 나트륨, 소화약제 많이 나옵니다. 마그네슘, 금속분화제에 많이 나오고요. 알루미늄 많이 나와요. 규소도 등장을 하고요. 인도 등장을 하고요. 황도 등장을 합니다. 염소 많이 나오고요. 아르곤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칼륨 나오고요. 칼슘 나오고요. 여러분 소방학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 쭉 쓴 건데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있으면 얘하고 얘만 안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붕수하고 베를륨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나머지 다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수소, 헬륨, 리튬, 뭐 베를륨, 붕소, 탄소, 이게 전부 뭐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전, 뭐 플로린, 전부 이거 약자예요. 다 앞에 있는 약자죠. 뭐 나트륨, 마그네슘 그대로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이거 규소, 뭐 실리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황, 염소, 아르곤, 뭐 클로라이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칼륨,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칼륨이고요. 칼륨이고요. 이거는 칼슘입니다. 끝에 융자로 끝나는 거는 요 헬륨 빼놓고 다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륨도 끝에 융으로 끝나죠. 헬륨으로 끝나죠.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리튬, 베릴륨, 알루미늄, 칼슘, 융으로 끝나는 건 다 금속이에요. 헬륨 빼놓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꼭 주기율표 요거 20번까지는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붕소 나오는 적 거의 못 봤어요. 아예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베릴륨 나오는 거 못 봤어요. 나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 이걸 나중에 화학식으로 쓰게 되면 아 얘네들의 특성이 이러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기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름을 하나씩 붙일게요. 근데 여기다 추가를 조금 시킬게요. 요 라인에 보면요. 요 라인에 불소가 있는 불소하고 염소가 있는 라인에 보면은 여기 뭐 취소 뭐 해가지고 뭐 브롬이 있어요. 브롬. 브롬이 있고 밑에 아이오딘 뭐 요오드라 그러죠. 그죠? 요거까지 나옵니다. 요거까지요. 소화약제 이렇게 나옵니다. 할로겐 소화약제 여기 등장을 해요. 자, 요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알칼리 금속들이 나와요. 뭐 알칼리 등장하는데 잠시만 여기다가 자 나트륨 뭐 칼륨 뭐 루비듐 세슘 프란슘 뭐 이런 게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얘네만 등장을 합니다. 거의 소화약제에서 보게 되면 분말 소화기도 보게 되면 나오죠. 뭐 1종하고 2종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엄청 자주 나오는 애들입니다. 간간 이제 수업 전개되면서 하겠지만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그럼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멘델리프 사람이 질량 순서대로 이렇게 쫙 나열을 했어요. 뭐 더 세부적으로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질량 순서가 아니라 원자량 순서 아니에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멘델리프라는 사람이 처음에 몸무게 순으로 나열을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비중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비중도 이걸 알게 되면은 일일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뭐 공기보다 뭐 1.5배 무겁다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해하시게 되면은 자 질량 순서로 나타냈더니 어느 정도 지나가 되면 제일 가벼운 애요. 그다음 무거운 애요. 그다음 무거운 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기가 요 가로줄을 주기라 그래요. 주기가 지날 때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쭉 가다가 리튬이 딱 됐더니 리튬이 얘랑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쭉 가다가 나트륨이 나왔잖아요. 그럼 나트륨이 얘랑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쭉 가다가 질량을 점점 늘려주다가 그 다음 질량 순서가 됐더니 얘가 딱 됐어요. 그럼 또 성질이 얘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쪽 줄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비슷해요. 같은 부족이에요. 같은 종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로 세로줄을 뭐라 그래요? 족이라 그래요. 족. 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줄을 1족이라고 그래요. 다 아실 거고요. 첫 번째 줄은 1족이고요. 두 번째 줄은 2족이에요. 세 번째 이거 2족이에요. 2족. 그다음에 세 번째 줄은 이거 13족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주기율표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가 있고 여기 헬륨이 있고 여기 리튬이 있고 베릴륨이 있고 붕소는 여기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1족, 2족, 3족, 4족, 5족, 12족 한다면 여기 13족이 돼요. 그래서 그냥 13족이 된 건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14족, 15족, 16족에서 이게 17족. 17족이 되고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할로겐 원소라 그래요. 할로겐 원소. 할로겐 원소고요. 그 다음에를 갖다가 18족. 또는 옛날에는 이걸 8족이라 그랬어요. 또는 화학 반응을 안 해요. 화학 반응 안 난다 해서 영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을 비활성. 활성이 없다. 화학 반응을 안 해요. 또는 불활성. 근데 공교롭게도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기체예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이 밑에 보면 뭐 크립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요거는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하고요. 이 끝에 있는 얘도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부총매 소화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 얘네들을 부총매 소화에 영향을 주는지 이 반응성 때문에 그래요.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소화기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일족 원소를 뭐라고 얘기하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알칼리는 뭐예요? 염기죠, 염기. 알칼리가 염기죠? 이게 물에 넣잖아요. 물에 녹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염기성을 띠게 돼요. 다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 알칼리 금속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인데 얘는 금속이 아니죠. 수소니까 금속이 아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